제주에 폭설이 내리던 날 눈보라를 헤치며 의뢰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눈보라 너무 이쁘게 내린다. 그니까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아 오늘 이날 촬영 가신 거예요? 의뢰 상황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날 촬영한 것만으로도. 그니까 눈치를 얼마나 껴입었나. 우리 아이들 잘 놀아줘야 될 건데. 우리 문화원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생활 상담이라든지 배움터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안식처이다. 우리 제주에는 이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국제가정문화원 원장 임정민입니다. 오늘 레이와 아라 집에서 우리 종우님께서 재미나고 신나게 놀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열심히 놀아봐야지. 아, 야, 어떤 아이들일까? 아이들을 만나러 가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cuse me.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 분이세요. Oh, 네. Your house. Thank you. 그래서 excuse me 하면서 그랬군요. Excuse me, Korean? 아, 조금. 조금. 나도 영어 조금. 뉴욕치즈 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도 감사해요. 서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진짜 의뢰인은 바로 인도 출신의 다문화 가족 아버지였는데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잠시 머리를 쥐어짠 끝에 어떻게든 부딪혀 보기로 했습니다. 우씨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네, 오디오가 한 10초가 비었어요. They so happy. Okay. Thank you. 좋아하시잖아요. 다 이해했어요. 대박. Go to make money. Thank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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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의뢰인과의 인터뷰 실패로 더 이상의 추가 미션은 하지 못했는데요. Again. Don't worry. Thanks. 자, say bye bye. Bye bye. Make you more money. Bye bye. 자, 이제 아빠 갔으니까. 오늘 하루 저의 조카가 된 레이와 아라를 소개합니다. 레이야. 네. 아라야. 네. 이제 아빠 갔어. 아빠랑은 평상시에 뭐 하고 놀아? 게임해 같이. 가끔씩. 네. 무슨 게임해? 마리오 카트요. 마리오 카트. 네. 일단 오늘은 그런 그 전자기기 있지? 네. 일렉트로닉. 네. 그건 안 쓸 거야. 들어봐. 자, 종우 삼촌이 과연 어떤 게임을 준비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간 거. 그지? 이거 비장의 아이템. 많이 갖고 왔어. 이것 좀 많이 갖고 왔어. 한번 되게 잘하네. 아라랑 레이가 이기면은 삼촌이 맛있는 간식을 사줄게. 알았지?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 그럼 탕으로 먹자. 오케이. 탕으로 역시 초등학생 인기 간식. 나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고 싶어요. 아, 먹어본 적이 없어? 네. 대결에서 이기면은 삼촌이 형을 다 쏠게. 네. 오케이? 잘할 수 있어? 네. 오케이, 화이팅. 아라도 화이팅. 이렇게 해서 탕후루를 건 아이들과의 보드게임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네. 얘를 구해야 돼. 아, 공룡을 구해야 돼? 네. 오케이. 만약에 삼촌이 이겼어. 어떻게 할 거야? 전 제 사랑을 드릴게요. 사랑을 드릴게요. 아, 그거면 됐어. 그거면 됐어. 아. 이거 조금 빼. 됐어요. 이게 바로. 이야, 애들이 참 맞아. 과감하더라고요. 저 벽돌을 깨서 위에 있는 공룡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저는 필승을 위해 신중 모드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승부의 세계가 냉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겨야죠. 아유,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너 아래가 훅 물었지? 아니야. 이게 은근히 승부욕이 발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 도전! 준비! 잠깐만.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잠깐만. 준비! 시! 잠깐만. 준비! 이 삼촌이 조카들에게 질 수 없잖아요. 준비 시작이라고 할 뻔. 작이라고 할 뻔. 멘탈 잡아야 돼요. 내기기 때문에. 준비. 잠깐만 이겨야 돼요. 준비 시작.
할 뻔. 아, 네. 이라고. 준비 시. 아니 착하면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하면 하는 거. 너무 잘 놀아주셔. 시. 그동안 아빠와는 다른 놀이로 분위기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지잡이야. 2대0으로 이번 게임도 정말 게임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게임을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각오와 함께 이번에 펼칠 대결은 바로 눈오리 만들기. 이거 이기면 10점짜리지, 10점짜리.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아까는 2점짜리였고 지금 10점짜리야.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왜요? 그래도 그렇게 내가 이기는 거야. 마지막 게임은 제한 시간 1분 동안 눈오리를 많이 만드는 팀이 요새서 많이 하잖아요. 오리 만드는. 많이 하죠. 자 준비 시작. 아래야, 아래 여기, 여기, 여기. 탕후루를 먹기 위한 두 남매의 의지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빠르게 눈오리를 만들어가는 남매 팀. 진심을 가지고 러브 스토리예요. 어, 둘째 게임은 눈싸움으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남매가 눈싸움도 어찌나 잘하는지 지칠 줄 모르더라고요. 이제 게임이 모두 끝나고 그동안 만든 눈오리를 세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거 이제 완성작품 카메라 감독님이 이제 심판이야. 네. 알았지? 멀쩡한 것들은 카메라 감독님이 오케이 끄덕끄덕 할 거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거야. 알았지? 네. 자 그럼 남매 팀 먼저 세워볼까요? 인정해야죠. 이거 인정이야? 꼬리까지 나왔는데. 이거 어디가 앞이야? 여기요. 여기가 앞이야? 이거 인정해요? 이거 인정해요? 아라가 간절한 눈빛을 보냈는데요. 오 그렇다. 인정. 저렇게 이쁘게 물어보는데. 저건 좀 이쁘게 아닌 것 같아. 고개를 젓겠어요. 카메라 삼촌 마음을 녹였네요. 꼬리까지 나와요. 아무거나 들고 와도 다 오케이. 그냥 대충 눈 이렇게 모르는 거 같아. 아마 오케이 있을 거예요. 개. 얘들아 이거 삼촌이 만든 거. 딱 봐도 멋있지 않아? 딱 봐도 완벽하지 않아? 퍼펙트! 우리 팀 너무 완벽해요. 이거 이상 어떻게 해? 제 것도 감독님 판정에 들어갔습니다. 아, 참. 자, 정답은? 부리가 결과는? 부리가 없대. 이렇게 깐깐하셨던 분인가요? 우리 감독님. 인정 못하겠는데요? 안녕. 우리 감독님은 너 인정이야? 너 인정! 너 인정! 우리 레이랑 아라 승리! 씁쓸하구만. 그러면 추우니까 빨리 가서 몸무게로 가자. 너무 이쁘다. 평소 같으면 춥다고 아이들이 집에만 있었을 텐데요. 밖에서 신나게 뛰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삼촌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약속한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분식집으로 가겠습니다. 그지? 아 이런 거지. 그, 오늘 삼촌 온다고 해서 아, 또. 와 따뜻한 어묵이랑 먹을 거. 먹을 거. 구체적으로 상상한 건 탕후루 했어요. 진짜? 왜? 제 반에 저 빼고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있나 맛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못 먹어봤구나. 남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탕후루. 아라가 한 입 먹는 순간 어우 제가 다 떨렸어요. 인생의 첫 탕후루야. 와, 저 표정 봐요, 표정 봐요. 인생의 첫 탕후루를 저랑 먹었어요. 와.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 맛있나? 아라야, 우리 아라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양쪽에는 어묵, 한쪽에는 탕후루. 자, 아무튼 우리 레이랑 아라 삼촌 만난 거 오래오래 기억해주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행복한 미션도 성공! 원장님, 네. 제가
의뢰해 주신 내용에 대한 미션을 제가 완벽하게, 완벽이란 표현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정말 퍼펙트하게 진짜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 잘하셨군요. 아, 오늘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네.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살짝 이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제가 이제 이 시간까지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제 열심히 케어해주고 이제 막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아. 말씀만 들어도 상상이 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흐뭇하고. 그리고 또 워낙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박수 한 번. 아, 잘하셨어요.